일단 잘 봐. 짠! 오! 뭐야? 뭐야 이게? 우와! 짠! 우와! 하이엘지 문 열어줘. 올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긴 말 필요 없이 제품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제품은 LG전자에서 최근에 야심차게 내놓은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무덥 냉장고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저희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세트로 설치했습니다. LG전자가 냉장고를 잘 만드는 사실은 우리 다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냉장고 기능에 대한 건 뒤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신박하고 너무나 유용한 냉장고 컬러가 바뀌는 무덥 기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고 감각이 있는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를 선택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여기에 더해 컬러감이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패널별로 다양한 컬러 조합도 가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냉장고를 한번 사면 한 10년도 사용하는데 전세나 월세를 살면 짧게는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하고 이 내 집에 살아도 보통 10년 안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집마다 뭐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집에 맞는 컬러 패널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사 갔을 때 어울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컬러들이 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베이직한 화이트나 블랙, 그레이, 베이지 정도의 컬러를 섞어서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울리는 패널을 찾는다 하더라도 바꾸는 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또 들죠. 그런데 이런 걱정 전혀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앞에서 바로 컬러를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상상만 했던 그런 냉장고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통 주방의 인테리어는 냉장고의 디자인과 색상이 좌우하는데요. 그만큼 면적이 넓고 눈에 잘 띄는 공간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품은 그날 날씨나 내 기분에 따라서 LG 싱크앱에서 이런 식으로 색상 변경하며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기능을 무드업 기능이라고 합니다. 패널별로 색상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약 17만 가지 이상의 컬러들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번씩 색상을 바꾸더라도 모든 색상을 다 써보려면 무려 46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LED 도어 패널 색상을 계속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드업 기능을 끄면 그냥 흰색 바탕일 줄 알았는데 그게 제가 LG의 기술력을 좀 몰라봤나봐요. 짠! 이게 무드업 기능을 끈 상태의 색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단은 룩스 그레이 색상, 하단은 룩스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무드업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아주 예쁜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를 즐길 수가 있고요. 게다가 스톤 질감의 글라스 재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컬러들의 조합이 예쁜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 이 마이 컬렉션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컬러를 조합해서 이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볼 수가 있는데요. 총 17만 가지의 색상 조합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이 LG 싱크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오브제 컬렉션 중 선호도가 높은 7가지 컬러로 구성된 옵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상칸은 5가지, 하칸은 2가지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단 레드우드에 하단 베이지 조합이나 상단 클레이 민트에 하단 크림 화이트 조합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컬러 조합은 요거예요. 요 조합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참고로 이 LG 싱크 앱에서 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연동을 해놓으면 한 번 터치만으로 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색상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사실 냉장고를 구입할 때 이 인테리어적으로 고려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색상 선택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무덥 냉장고는 색상을 원할 때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이 외에도 테마별로 이쁜 색상 조합들을 마음껏 선택해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요 테마 큐레이션 기능과 사계절에 맞는 컬러라든지 도시별로 아름다운 풍경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컬러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제 최애 가전입니다. 제가 곧 파리에 가거든요. 이 파리에 가니까 파리의 노을 색상으로 바꾸고 잠시 상상에 빠져보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자, 여러분, 이제 이 친구의 매력을 한 반 정도 설명드린 건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간단히 와인 한잔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LG 싱크앱에서 불멍을 켜게 되면 짠. 자, 이렇게 장작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이 타오르는 불꽃 같은 색상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살면서 처음으로 냉장고 덕에 힐링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연말이잖아요.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연말 파티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시즌인데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다 함께 모였을 때 크리스마스 테마를 켜게 되면 이 성탄절 감성의 사운드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초록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져 신나게 홈파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불러서 파티를 또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데요. 이 무더운 냉장고의 상단에 무려 10W
하트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의 색상과 함께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뮤직 컬렉션에 들어가면 이벤트나 그날의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음악을 재생해서 주방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음악이 재생되면 도어 컬러가 파도가 흐르듯 옆으로 움직이는 뮤직 플로우 기능도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음악 출력에 따라 도어 컬러가 역동적으로 깜빡이는 뮤직 바운스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매력이 끝도 없는 제품입니다. 이젠 주방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집안 분위기까지 바꿔버리는 LG 무더 냉장고 클래스. 자, 인트로 때 말씀드렸듯 정말 올해 제일 잘 들인 제품입니다. 현재 제 최애 가전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스마트폰을 냉장고에 연결해서 식사할 때 이 K-POP을 듣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사운드가 크다 보니까 영상을 볼 때도 더 실감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하면 정말 꿀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을 개발하실 때 개발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이 정말 많았는데 만약 실수로 이렇게 냉장고 문을 닫지 못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소리뿐만 아니라 열린 도어가 깜빡이며 시각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밤중에 냉장고 사용을 위해 다가가면 60cm 이내에 접근한 걸 센서가 확인하고 하단에만 도어불이 켜져서 눈부심도 방지되며 간편하게 냉장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건데 그렇다면 반려견, 반려묘가 지나가도 켜지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려동물 오감지를 막기 위해 최소 감지 높이를 50cm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변이 밝더라도 냉장고 정면 60cm 이내에 접근하면 컬러가 깜빡이면서 나를 반겨주니까 이건 뭐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가전을 하나 얻은 느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LG 디오스 냉장고가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요. LG 냉장고 하면 떠오르는 노크원 미러 글라스. 자, 해당 부분을 두 번 똑똑 두들기면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문을 열지 않아도 돼서 냉기도 절약하고요. 평상시에는 내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요런 것도 돼요. 하이 LG 냉장고 문 열어줘. 냉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뭐 온도 조절이나 뭐 옵션 변경, 날씨 확인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 김치 냉장고인데요. 요즘 신혼부부들에겐 김치 냉장고도 필수죠. 특히 김치 톡톡은 다양한 식재료에 맞춰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김치 냉장고 용도로만 쓰기보단 상카는 뭐 음료라든지 서브 냉장고 느낌으로 냉장 냉동으로 사용하고 중카는 김치 그리고 하카는 야채나 과일, 육류 등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이렇게 세팅해서 다용도 냉장고로 쓰면 더욱더 유용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년간의 인테리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무드업 냉장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 혹은 특정 이벤트에 따라 내 마음대로 색상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를 내장해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든지 혹은 친구들을 불러서 자랑을... 아니? 홈파티를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신박하면서 유용한 냉장고를 알아봤는데요. 한 번 사면 정말 오랫동안 바꿀 일이 없는 냉장고. 일단 사시면 후회가 전혀 없을 무드업 냉장고. 정말 강력히 추천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상이시 그러면 도움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설명 보시고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교! 지금까지 아이티 크리에이터 에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